워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핀너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 핀너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로 눈을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꽤나 뒤늦게 알았고, 데프잼 필리핀 출신의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는 또 더군다나 처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데프잼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꽤 많이 찍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사실 저는 데프잼 필리핀의 아티스트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연하게 오늘 유튜브 추천 영상을 보다가 너무 뒤늦게 알아버린 끝내주는 뮤직비디오를 발견한 겁니다. 이거 메가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뮤직비디오예요. 데프잼 필리핀 출신의 랩 그룹이겠죠? 이분들이 에잇볼린입니다. 에잇볼린. 에잇볼린의 6월 18일 날 업로드된 No Me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지금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300만을 넘어왔습니다. 대단한데요? 제가 맨날 뭐 스쿠스타 클리 이런 아티스트들의 좀 포커싱을 맞췄어요. 뭐 랩 데이비스라든가. 그런데 사실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핀너의 힙합이라는 것 자체가 좀 미지의 세계예요.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필리핀에도 굉장히 바이브 좋은 래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 기회는 없었다는 거죠. 미친 거예요, 바이브가. 와, 이번 시간에 first time listening 하는 시간으로 에잇볼린의 No Me를 한번 감상하면서 이런저런 저희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ouse party. Oh, 시원해 보여. Oh. 약간 턴업 시키는 그 분위기 자체가 나 너무 좋아 지금. 오, 이 래퍼 되게 괜찮은데 스타일? 약간 누구 같다고 해야 되나? 영떡 같은 바이브의 트리피 레드 같은 그런 바이브도 있어요. 근데 나 어쩌면 필리핀 힙합에서 멈블랩 하는 래퍼 처음 듣는 건지도 몰라. 렛츠 고. 이분 누구야? 와, 바이브 끝내주는데? 야. 그냥 이 래퍼는 그냥 랩 배틀 때 느낌이 그냥 흑인 래퍼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바이브가. 오. 아까 래퍼는 되게 칠했잖아요. 이제 도판 래퍼가 나왔어. 되게 옷 입는 느낌들도 굉장히 개성 있고 재밌게 입었어. 아직까지도 이 뮤직비디오에 핫한 모델들이 보이지 않는데도 되게 재밌어요. Let's go. 아, 와,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간다. 스무스하게. 왜 그냥 문어가 이렇게 싹 움직이듯이 있잖아요. 와. 에이. Let's go. 오. 와, 이 래퍼도 되게 높아네. 아, 그룹이에요.
필리핀에도 이렇게 뭐 주택 같은 데 보면 더운 나라기 때문에 수영장 딸린 집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 한국은 저런 이제 넓은 주택에 있어도 수영장 있는 주택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야, 아 솔직히 이 곡은 그냥 미국 힙합 같아. 어, 그냥 바이브 자체가 그래요. 오, 아 이분 싱잉 랩도 잘하네. 근데 저 트리피 레드처럼 랩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너무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어가지고 안 더운지 모르겠어. 보기만 해도 더워 보여. 아 나 이거 이런 거지. 아마 이 파트가 이 곡에서 저는 제일 킬링 파트일 것 같아. 와 미쳤어 이거. 아 그냥 뭐 제스처나 바이브가 이 래퍼는 그냥 흑인 래퍼야 그냥. 이 세 명이 그 가져다 주는 바이브가 아 상당해요. 여자가 출연하지 않는데 굉장히 신나는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아. 와 이건 진짜 제가 뭐 멤버들의 이름 뭐 이런 거 정보 하나도 모르지만 특히 그 벌스원과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코트 입은 래퍼 있죠. 굉장히 눈여겨보고 싶어. 바이브가 와 아니 저는 뭐 핀너인 래퍼들 바이브 좋은 거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랩 스타일 자체가 이분은 트렌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 같아. 워낙 힙합을 다양하게 듣기 때문에 뭐 분배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트리플 레드를 얘기했듯이 트리플 레드 같은 스타일들도 난 되게 좋아한다고. 와 근데 이 래퍼가 그런 바이브를 또 만들어내네. 멋있는 그룹이야. 이름도 멋있어. 에잇벌린이죠. 에잇벌린. 오케이 기억하겠습니다. 와 나 진짜 오늘 끝내주는 거 들었다 간만에.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